안녕하세요. 하이웨이TV입니다. 저희 가족은 5월 달에 지난 11개월간이라는 기나긴 장박을 끝내고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이렇게 휴식기를 갖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번 9월 달부터 들어갈 장박에 대해서 텐트는 무엇을 하고 실내는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아내가 이번에 굿즈 상품을 하나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미 시기는 좀 지나긴 했지만 장박이 아닌 단박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한 제품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굿즈 상품을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퀄리티에 대해서. 하지만 딱 한 번 파리바게트와 노스피크에서 진행했던 감성 캠핑 용품이죠, 파라솔 세트를 보고서 와, 퀄리티가 꽤 괜찮네 하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파리바게트와 노스피크에서 협업을 했던 그 제품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노스피크 멀티 스텝 레더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다리하고 그 안에 놀 수 있는 바스켓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할게요. 용품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꽤 무거운 사다리, 꽤 무거운 펴지는 사다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홀딩박스, 네, 미니 소형 홀딩박스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홀딩박스의 규격은 30에 20에 높이는 15.5cm라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들 사용하는 일반 폴딩박스의 축소판 미니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폴딩박스를 조립하는 방법은 손잡이 두 개를 든 후 위로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형태가 갖춰지고요. 양쪽을 밀어서 그리고 벽면을 붙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쉬워요. 접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잡고 밑에 부분을 위로 올리고 반대편도 밑에 편을 위로 올려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은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쉽죠. 이 안에다는 뭐 간단한 양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면 같은 부식거리 이런 걸 담아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폴딩 박스를 놓을 수 있는 멀티 스텝 레더, 아까 전에 조립했던 이런 폴딩 박스를 멀티 스텝 레더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용도보다도 저는 더 큰 용도가 있을 듯 해요. 캠핑 가가지고 렌트 선취하고 감성 전구 설치하고 할 때 키가 안 닿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은 굳이 사다리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쫄본데 100kg까지 견딘다고 했으니까 제 몸무게가 현재 지금 81kg 정도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나가는데 직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무섭긴 한데, 오, 올라섰어요. 올라섰습니다. 오, 보이시죠? 올라서니까 천정하고 제 머리하고 한 뼘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잘 버티고 있어요. 튼튼합니다. 하긴 무너지게 만들진 않았겠죠? 어쨌든 요거 하나 있으면은 저희 캠핑 가가지고 사다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트와 노스피크에서 협업을 한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캠핑을 가서 유용하게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캠핑하시는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벌레들 특히 조심들 하시고, 이쯤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벌레는 계란판, 저희 39 계란판 종이 있잖아요. 그거 태우면은 많이들 도망갑니다. 연기에 의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였고요. 저희가 또 캠핑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는 그날까지 모두들 즐겁게 안전하게 캠핑하십시오. 감사합니다.